좋은 아침입니다. 1일차입니다. 망고랑 커피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침을 먹고 오늘 2일차 여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여정 시작합니다. 오늘 가는 곳이 혹시 어디죠? 오늘 가는 곳은 클러스터 네이처 센터라고 해서 클러스터라는 동네의 생태공원. 좋습니다. 가면은 이제 허락을 받고 강이라고 해야 되나? 호수 이런 곳에 실제로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가 또 그렇게 많이 살고 주변에도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야생동물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볼 겁니다. 와, 진짜 이런 곳도 잘 들여다보면은 뭐 곤충이라든지 동물 참 많을 거예요. 건물도 되게 아기자기 귀엽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가 자연에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는데, 아, 보통 점심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도 붉은기거북이라든지 리버쿠터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북이들이 일광욕 하려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곳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공원을 싹 둘러보면서 한번 찾으면 찾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그랬는데 좀 아까 바로 앞에서 있었대요. 캐피쉬 잡았어요? 예, 캐피쉬. 아, 근데 우와. 그 악어 거북이 바로 앞에 있었대. 아, 진짜요? 예,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애들 조심하라고. 아, 머리가 이만한 거. 머리만요? 예, 머리가 이만한 거 있었대요. 아유, 귀엽겠다. 아,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에 캐피쉬도 있고 악어거북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약간 오리같이 생긴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보니까 캐나다 구스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죠? 지금 옆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신데 아침 일찍 입질을 많이 했고 지금은 또 입질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면 봐야죠. 결국에는 못 잡고 계셔서 제가 그냥 찾으러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도 서식을 하고 얘네들은 호흡을 무조건 하러 수심 낮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서식처입니다. 실제로 이런 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애들이 산란하기도 좋고 일광욕하기 올라오기도 좋고 다양한 먹이도 있고 우렁이가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우렁이들 이런 것도 많이 깨서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여러분 약간 참개구리 닮은 친구가 큰 친구가 있네요. 어, 황소개구리야? 뭐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걸 봤거든요. 뭐가 있었는데 뱀이 개구리를 사냥했던 것 같은데 무슨 뱀이지? 자, 지금 여러분 거북이도 있었고 지금 뱀인데 개구리를 물고 막 도망가는 거를 좀 봤는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생거북이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무슨 거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생태는 너무 좋은데 아, 얘네들이 눈치가 빨라서인지 거북이랑 뱀 이런 거 개구리 막 다양하게 보고는 있는데 제 눈에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크, 머드 터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형이면서도 지금 물이 지금 말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도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데 물이 많은 연못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가야 돼요. 연못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발견을 했거든요. 오, 저기 뭐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기 일렁이는 거 보이시나요? 물로 뭐가 풍덩하고 빠졌거든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오이고, 여러분, 와, 다람쥐다. 오, 너무 귀여워요. 우리나라에 생긴 다람쥐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이게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와, 여기 진짜 늪이네요, 늪. 일단은 소문은 들었지만 역시나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 환경만 보시더라도 짐작은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달려들기가 좀 힘들고 발견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아이고, 방금 들어갔죠? 쿠터류인데 스냅핑 터틀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 악어 거북이다. 악어 거북 맞는 것 같은데? 등갑 보니까 악어 거북 맞네. 그렇지. 근데? 진짜 악어 거북 맞다. 맞네. 악어 거북이다. 자, 여러분 지금 발견을 했는데 크기는 크지 않아요. 한 커봤자 등갑 20 정도? 저기 악어 거북이가 있어요. 여 녀석! 맞네. 아, 맞아.
자 여러분 이게 악어거북 제가 보고 놀리고 있어요 계속 저희를. 저기 일광욕 하려고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자리 잡고 이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좀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면은 제가 헤엄쳐서 잡아 올게요. 점점 가까이 오네 얘가. 지금은 안 보여. 어디 갔지? 이 앞에까지 왔어. 왜 왔지? 오 온다 온다 온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우선은 악겁으로 보였었는데 누가 밥을 주나 보다. 이게 가까이 오는 거는 뭘 얻어먹기 위해 오는 것 같은 느낌? 가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지까지 거의 다 왔어. 액션 취하지 않고 와야겠다. 여러분 얼굴 보이시죠? 더 가까이 오진 않는다. 저기 멀리 간다 맞지? 아 가네. 흥미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작은 쿠터 종류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근데 등갑을 봤을 때는 악어 거북이나 늑대 거북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이시죠? 심지어 뭘 잡아먹는 건가? 자 한번 슬슬 가볼게요. 와 이게 잡는 게 참 힘드네. 육지에 올라와서 일광욕 하는 애들을 잡는 거는 또는 이런 늪지나 습지 이런 데 있는데 잡는 거는 좀 좋은데 물이 어느 정도 있는 데에서는 거북이들이 굉장히 진짜 눈치도 빠르고 재빠릅니다. 무슨 거북이죠 여러분? 처음 보는 거라 리버프터 종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무슨 거북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발견한 황소개구리입니다. 히엇! 이야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크진 않은데 황수개구리입니다. 미국에서 와서도 황수개구리 보네. 근데 여기서는 뭐 해치할 뭐 의무도 없고 이 친구들은 그냥 바로 방생을 해줄게요. 많이 커서 원하잉. 지금 아까 봤었던 여러분들 늑대거북인지 악어거북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계속 여기로 올라올라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각오로 봐야겠습니다. 눈치게임하는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딜 가나 있는 블루길이 여기 있네요. 블루길이 여기 두세 마리가 계속 구애행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영역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여기 어두운 거 보이시죠? 저기 블루길입니다. 와 악어거북이다. 오 들어갔어. 와 보셨어요? 머리가 지금 20배 확대했는데도 저만한 거면은 엄청 큰 건데 보이시죠? 제가 20배 확대해서 저만해요. 와 진짜 큰 애들이 있나 본데. 자 저희를 놀리는 거북이가 또 여기 왔을지 만약에 있으면 덮쳐보겠습니다. 여기는 캐치한 릴리즈가 가능한 곳이어서 낚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과연 있을지.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야 돼. 여기거든요. 있으면 물에 뛰어. 아 없습니다. 야 가라. 얘네들이 실제로 육지에 올라와서 사람들도 괴롭히고 하는 깡패래요. 근데 진짜 오네. 아 오는 거 봐. 어이없어. 너네 때문에 악어거북이 도망갔잖아. 아 뭐 밥 달라는 건가? 근데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갈걸? 드르렁. 안 무서워하네. 아 지금 여기 관리분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뭐가 있나 봅니다. 뭐가 있? 아 뭐 있나 보다. 오 저기 뭘 오 키워요. 저기 안에 수조가 많네.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중국 꽃매미. 와 이것도 여기가 생겼나 보다. 오. This is Snapping Turtle. Yes. So this is Captain Crunch. And there's a kid cereal named Captain Crunch. Oh yeah. Yeah yeah. So that's his name. Captain Crunch. 와. 베이스로 이름을 짓는데. 얘는 캡틴 크런치라고 해서 시리얼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 키우시는 늑대거북이구나. 이쁘다. 오 몸이 보호된 거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공격에 좀 특화된. You wanna see him eat? 그 먹는 모습도 보고 싶냐고.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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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ome on. 아, 드시기도 하나 봐. 우와, 뭐야? 오, 이거 엄청 크다. 펄치인가 그럴 거예요. 오, 여기도 밀웜도 있네요. 그리고, 오, 박스터틀도 사육을 하고 계시고. 아, 생물을 되게 좋아하신다. 오! 얘다. 아까 여러분들 엄청 많이 있었던 애들이 바로 이건데 혹시 이게 이름 뭔지 물어봐야겠다. 오 여기 그거 있다. 늑대거북이 등껍질이 있네요. 이거는 악어거북이 아니라 늑대거북인데 와 이 정도면 엄청 크네.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와 그거 같다. 방패 같다. 방패. 오 지금 여기 있는 동물들이 실제 여기 공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아 진짜네. 붉은기 거북이도 아까 봤었는데 붉은기 거북이가 있고 붉은기 거북이 리버쿠터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개구리도 있네요. 그리고 방금 봤었던 늑대거북 18인치까지 커지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커지죠.
So what's the name of the turtle here? 오, 밥 주시는 거. 와, 조심해야겠다. Dangerous. Be careful. 와, 대박. 이 늑대거북이가 여기 연못에 사는 늑대거북이를 잡아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와, 그냥 그대로 주시는구나. 우와, 보셨죠 여러분? 아, 이 정도로 늑대거북이가 굉장히 포악하고 위험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만나면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얘는 아직 작은 거고 뭐 번식 가능한 사이즈긴 한데 아직은 좀 작은 겁니다. 보시나요? 오, 엄청 싫어하네. 누가 키우던 거인데 새끼로 잡았던 건데. 아, 키우신 거구나. 우와. 멋있어. 오, 색깔이 다르다. 와. 와, 여러분 얘는 색깔이 붉은 special, 색깔이에요. 저기 좀 더 특별한 This one is called the musk turtle. 아, common musk? 레이저백이랑 common musk가 미국 거북이인데 사료가 아니라 이거 다 먹이시네요. 직접 잡아온 생선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자분께서는 이렇게 동물을 조금 관리하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못 보고 갈 뻔했는데 얼굴 보이나요 여러분들? 와, 색깔이 다릅니다. 신기합니다. 못 보고 갈 뻔했는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얘도 그거다. 펄치. 블루길은 아닌 것 같아요. 블루길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많습니다. 뱀 허물도 많이 있고 다양한 새 종류, 도요새부터 뭐 올빼미랑 매 종류도 있고 딱따구리랑 뭐 다양한 새들이 있고 아까 저 새는 실제로 봤거든요. 와, 실제로 바다 근처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거를 수집을 하셨나 봐요. 이거 해수 바닥이거든요 여러분. 생김새가 딱 맹그로브 투구개가 아니라 이거는 해수에 사는 투구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직접 채취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실제로 연못이나 이런 웅덩이에 살아가고 있는 아마 그 메기 종류일 거예요. 얘가 엄청 많이 커지는 걸로 아는데 이게 미국 메기 생김새가 이렇습니다. 메타급 이상도 커집니다. 와, 여러분 특이합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 진짜 박제 눈을 입힌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클로스터 네이처 센터 비란이야. 미럼? 잘 먹는다. 아, 여기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 있다. Common Snapping Turtle, Eastern Painted. 아, 이스턴 페인티드구나. 와, 이게 보시면은 아, 썬피쉬라고도 있고 뭐 크래피, 길, 블루길, 그리고 뭐 헤드 캣피쉬, 뭐 되게 많네요 종류가. 베스까지 있습니다. 베스 블루길. 아, 예. 오, 이제 박스터틀 꺼내서 지렁이 먹이는 거. 지렁이. 어스웜, 지렁이. 얘 다리가 하나가 없구나. 아이고. 실제로 얘가 습지거북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서 다양한 곤충이랑 사체랑 이런 거 막 잘라서 주워 먹는 친구들이거든요. 사냥 능력도 있고요. 아, 내 친구라고요. 아, 이 관리자분께서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했네요. 인사드리고 나왔고 저희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본격적인 탐사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물론 잡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살아가는 늑대거북이 실제로 봤고 저기 있네요. 또 저 녀석 또 도망갔어요. 얘네가 도망가지 않고 귀엽네. 안녕.